안녕하세요. 블레싱 센터의 남하연 목사입니다. 오늘은 라준석 목사의 좋으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할아버지,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배신하지 못합니다. 50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남묘 호렌게 교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50년 전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남묘 호렌게 교 주문을 외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할 말을 주셨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할아버지,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50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할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할아버지를 보고 계시고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남묘 호렌게 교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할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아버지, 나 돌아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의 크기도 놀랐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의 내용에도 놀랐습니다. 성령께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나는 다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가시면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과 함께 가셔야 받아주십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지요. 그러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차근차근 나의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셨고 예상치 못한 반응에도 당황치 않는 담대함과 여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할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이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특별히 치유와 회복의 기도에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기도로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